우리는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울타리 안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니까 또 울타리를 벗어나면 늑대와 사자가 우글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가면 안 돼. 세상은 아주 위험한 거야. 작가님 그 책에 보면은 그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그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넣으셨어요. 그 사례라든지 아, 예. 그 아까 말했던 그 찻잔 그 음악 들으면서 아, 그것 네네. 너무 인상적이었고 사실은 아, 또 이제 아까 처음에 또 잠깐 언급 나왔지만 이제 닫힌 문 앞에 오래 서 있지 말라. 네. 이것도 굉장히 좀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뭐 말 그대로 닫힌 문 앞에 오래 서 있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저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거든요. 인생의 사막이 시간이 찾아옵니다. 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 하지만 누구나 옵니다. 네. 그때 이제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구나라는 그런 절망의 시간이 오죠. 저에게도 이제 그런 시간이 뭐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네. 예.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돌이켜보면, 아,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시간 내에 가장 제 자신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 삶이 추구해야 될 방향과 의미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돼지가 그 참 신기하게도 이 목 뒷부분이 젖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15도 이상을 꺾을 수가 없대요. 네. 그런데 그 돼지가 유일하게 하늘을 보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건 언제냐? 넘어져 쓰러졌을 때죠. 그 전까지 돼지는 하늘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데 넘어져서 쓰러졌고 나서야 아, 또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무지개가 뜨기를 바라지 비가 오지를 바라진 않잖아요. 네.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무지개는 결코 뜨지 않는 법이잖아요. 파도가 없는 바다는 바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세상에서 가장 그 좋은 그러니까 향기로운 향수를 뿜어내는 그 장미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발칸 산맥에 있는 장미래요. 오. 근데 그곳에는 이제 그곳에서는 한밤중에 장미를 채취한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가 그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그 장미가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춥고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향이 뿜어진다는 것이죠. 책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인사를 하죠.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한편 정말 꽃길만 걸으면 행복한 건가요? 만약에 꽃길을 계속 걷는다면 내가 걷는 이 꽃길이 꽃길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많을 거예요.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죠.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더 이상 그게 행복한 삶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긴 터널을 지나야 비로소 해의 빛의 소중함을 알고요. 사막을 건너봐야 생수 한 모금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좋지 않은 일, 또 시련을 가져오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만났을 때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또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그런 순간에 하나의 문이 닫힌다고 했을 때 반드시 다른 문이 동시에 열린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무너져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닫혀버린 문 앞에 오래 서 있는 것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문이 닫힌다는 사실 자체는 물론 힘들고 외롭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얘기인즉슨 동시에 다른 문이 다른 인생의 또 하나의 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닫힌 문 앞에서 미련을 갖고 서성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쪽 문을 향해서 문고리를 잡고 열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거든요. 제가 사실 글을 쓰게 된 것, 이것도 제 인생에서 어느 정도 문이 닫히고 나서였어요. 제가 만약에 문이 닫히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제가 글을 써서 책을 내거나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뭐 유튜브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문이 닫힌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닫힌 문 앞에 오래 서 있지 마시고요. 새로운 문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어요.
결국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일단 나를 알고 나를 안 상태에서 자기 개발이 아닌 성공의 길이 아닌 자기 성숙의 길로 가라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자기 성숙으로 갈 수 있는 이제 드라이브라는 5단계 아, 예. 그걸 제시해 주셨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책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예, 저는 이제 그러면 자기 성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까? 예, 그래서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라는 거를 이제 저는 5단계의 법칙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드라이브 법칙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널 때 필요한 본질적인 가치들을 영어로 이제 앞글자를 따서 드라이브라고 이제 명명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삶을 드라이브하라는 뜻도 담았습니다. 드라이브는 이제 총 5단계의 법칙인데요. 첫째는 이제 우선 조금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디스커버죠. 현재 위치를 확인하라는 건데요.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 단계는 recognize 최적 경로를 인식하라 해서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최적의 길을 찾아갈 때 그것이 곧 나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inspect 다양한 신호들을 주시하라 해서는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면서 본질을 볼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value 장애물을 소중히 여기라 해서는 인생에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애물을 오히려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선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마지막 익스텐드는 새로운 출발선으로 나아가라인데요. 이것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담았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그 말에 이제 귀를 좀 닫고 내 안에 있는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나는 대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정말 원하는지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전혀 모른단 말이죠. 내 안의 목소리에게 좀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나한테 던지면 좋은 질문들 뭐가 있을까요? 네. 제 어렸을 때 집 앞에 이제 사과나무가 작은 사과나무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이제 큰 이제 뭐 탐스러운 사과를 맺는 사과는 아니고요. 네. 꽃사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조그만 사과인데 아주 시죠. 그래서 잘 사람들이 따가진 않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느인가 그 꽃사과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네. 좀 참 신기했죠. 왜냐면은 그때 뭐 어떤 전 천재지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토양이 바뀐 것도 아닌데 전혀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나무가 때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해거리라고 우리는 표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모든 에너지를 쏟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열매 맺는 데만 온 힘을 쏟다 보면 자생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뿌리도 헐거워지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무는 해거리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열매 맺는 걸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더 에너지를 키워가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해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충전의 시간을 통해서 내면의 깊이를 더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좀 잠시 멈춰야 되죠. 예, 그리고 무엇에 이끌려왔는지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경주마를 있잖아요. 네. 경주마는 이제 트랙을 달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목표 지점을 향해 가면 되죠. 하지만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먹을거리는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되고요. 또 나를 괴롭히는 천적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의식해야 되죠. 끊임없이 생각과 끊임없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누구든지 야생마가 경주마보다 불행하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마르게 주어진 본연의 목적은 그 초원에 넓은 초원에서 멋진 갈기를 휘갈리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마르게 주어진 본연의 본능이자 그것이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가끔은 우리가 우두커니 이렇게 혼자 시간을 확보해서 창밖을 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같이 너무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분들은 자신을 관찰할 시간조차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에서 그렇게 자신 안의 목소리 기교해서 던져야 되는 질문들 이렇게 썼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썼는데요.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써 자기 안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가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이제 핸드폰도 끄고, 주말에 같은 경우에는 혼자 3시간, 4시간 혼자만의 시간 좀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카페 갈 때도 저는 뭐 책도 가져가지 않아요. 그냥 메모지 한 장, 연필 하나 이렇게만 들고 가죠. 그래서 그 시간에도 뭐 특별한 걸 고민하거나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저 내가 내 자신이 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제 스스로 좀 듣고 또 그것을 서로 좀 교감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게 저는 굉장히 정신적인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작가님은 작가님의 재능을 찾으셨나요?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찾았다면 찾았고요. 아직도 찾고 있는 과정이겠죠. 글쎄요. 재능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저는 책을 제 두 권을 냈는데요. 네. 글 쓰는 거를 제가 글 쓰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어요.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는 5년 전까지요. 네. 1년에 책 많이 읽으면 3권 읽었던 사람이거든요. 와, 네. 네. 1년에 3권 읽었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작년에, 작년이죠. 작년에는 뭐 책을 많이 읽은 게 자랑은 아니지만 102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조차 알지를 못했고, 내가 어떤 것에 관심 있는 것 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거기에 저는 재능이 있다면 재능을 계속 키우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게, 약간 이게 뭐 글 쓰는 거, 책 읽는 거, 네. 이게 뭐 작가님도 뭐 1년에 3권 읽으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네. 내가 이게 재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아, 그럼 이게 내 재능인 것 같다라고 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뭐 질문들 같은 것도 있나요, 혹시? 네. 네. 책에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죠. 네. 네.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재능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근데 조금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자신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현재 위치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재능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천재는 1%의 영감, 99%의 노력.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네. 하지만 동시에 거꾸로 얘기하면 1%의 영감이 반드시 첨가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1%의 영감은 결국 재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능을 찾는 것에 대한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책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남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비서새라는 새가 있대요. 정확한 명칭은 뱀잡이술인데, 네. 비서가 이렇게 귀에다 펜을 꽂는 것처럼 이렇게 깃털이 이렇게 뒤로 자라고 네. 있어서 비서새라고 표현한다고 네. 합니다. 근데 이 새가 이제 2m 나 되는 큰 날개를 갖고 있다가 하늘을 날다가 밑에 이제 두더지나 뱀이 있으면 잽싸게 순서같이 날아와서 낚아채고 잡아먹는다고 해요. 근데 그 잡아먹는 순간에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그 남아프리카의 맹수들이 좀 많습니까? 맹수들이 다가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을 하면 당황한 나머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서새가. 근데 물론 비서새가 굉장히 큰 새라 달리기도 잘하지만 네 발 달린 짐승을 어떻게 저기 할 수 있겠어요? 네. 결국 잡아먹히고 말죠. 그러니까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건 슬픈 일이 아니에요. 재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게 슬픈 일이죠. 재능은 이제 사실은 이제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재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이 닿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재능은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제 내 가슴을 설레게 하고 내가 그 일을 하면 즐겁고 또 에너지가 샘솟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재능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 방법을 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관찰하는 것. 네, 이거를 제일 필요로 하죠. 사실 시중에는 재능을 발견하는 유용한 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그 뭐 재미로 하는 그 MBTI 같은 경우도 네. 재능을 찾는 한 유용한 또 툴일 수도 있죠. 그다음에 뭐 스트렝스 파인더나 또는 뭐 디스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툴이라고 하더라도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어떠한 개인을 특정 카테고리화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개인을 다 그렇게 카테고리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범주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도 물론 그것도 유용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질문은 저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나는 즐거운가? 무엇이 내게 열정과 보람을 가져다 주는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하는 일이 있는가?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가? 예.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다 보면 자신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 답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질문에 답이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본인의 어렸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능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뿌리가 인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이제 글 쓰는 것이 제 재능이라고 한다면 재능까지는 아니겠지만 재능이 되고 싶다면 제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저는 글을 어딘가에 끄적끄적거리고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능을 찾고자 하신다면 찾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지? 어렸을 때 내가 좋아했던 게 뭐지를 한번 곰곰이 주말에 카페 가서 혼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작가님이 직장을 다니면서 책도 두 권이나 내시고 또 끊임없이 독서와 글쓰기를 하시는 이유가 이 마지막 질문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네. 작가님께서 이제 역시 자기계발서답게 이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다. 네. 왜 그런가요? 네. 네. 우리 대부분 이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 네. 이 안락하게 사는 것 이게 안전하다라고 그쵸? 우리는 이제 그래서 들어왔잖아요. 안주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린치핀의 작가 세스코디는 또 이렇게 해요. 이카루스 이야기에서 네. 편하게 사는 것은 절대 안전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경험해 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는 게 이것이 안전한 거야라는 삶이야 이런 얘기를 하죠. 저의 경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편안하고 안락했던 시간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시간이 오히려 저는 알 수 없는 불안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제가 어떤 도전적이고 새로운 환경이 놓여져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 더 작았던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전을 위해서 어떤 무리의 일부를 편입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많죠. 네. 예, 그래야 안락함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학연, 혈연, 뭐 지연 뭐 이런 걸 통해서 무리를 만들고 또 그들만의 리그를 또 형성해서 또 안락함을 보장, 안전함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네. 생기죠. 하지만 또 우리는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울타리 안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니까 저 울타리를 벗어나면 야 늑대와 사자가 우글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가면 안 돼. 세상은 아주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울타리 안에만 열심히 있어.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다 오지 않았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죠. 왜 그런 경험에 도전 자신을 노출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안전한 삶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게 항상 해왔던 것을 하면 그 결과는 항상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많은 교육,
아주 좋은 세미나 이런 거를 수차례 가서 듣고 또 좋은 책을 읽지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정말 근본적인 이유 그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런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뭡니까?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 번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울타리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인가? 이 밖은 과연 늑대와 사자만 우글거리는 곳인가? 평생 그렇게 생각만 하고 끝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중동에서 근무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사막을 이제 여러 번 갔었는데요. 사막은 굉장히 생각보다 훨씬 척박하고 황량합니다. 볼 수 있는 거라곤 붉은 모래, 그다음에 푸른 하늘 이게 전부고요. 예. 그리고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예. 길이 설량 있다가 하더라도 모래 폭풍이 한번 불고 나면 그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납니다. 또 사막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이정표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길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항상 넓고 편한 큰 길만을 걸어왔던 것 같고 그렇게 걸어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그 수많은 사람 속에 섞여서 걸어가면 저는 안전하고 길을 잃는 염려가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길은 제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어느 순간 좁고 구불구불한 길로 접어드니까 저는 길 위에서 길을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 길을 잃는 이유는 타인의 소망을 내 소망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목표를 내 목표로 착각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든 다른 사람들이 명예를 따라가든 그건 그들만의 길이고 나는 내가 정말 원하는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위치, 즉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고 자신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뒷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평생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신경을 쓰고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거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을 잃으면 가장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모두 다 잊어버리셔도 좋고요.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되는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걷고자 했던 길을 따라서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겪었던 그 길을 걸었던 길을 닮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는 그 길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직접 움직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이 때로는 외롭고 순탄하지 않겠지만 담대하게 희망을 안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절대로 맡기지 마세요. 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행복한 지름길이고요. 자신만이 그 핸들을 잡을 권리가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